가지고 막 살아요. 나는 1년 내내. 1년 내내요? 그래서 시장에서 날 부를 때는 꽃게야 그래요. 아, 어머님들이요. 나 이름 꽃게. 이게 2만원이고 3만원씩. 냉동 꽃게를 취급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. 또 무슨 작업이에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? 나는 꽃게를 보면 아는데 손님들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꽃게를 이렇게 알 있는 부분을 쪼개놓으면은 손님들이 더 잘 알아보지 않을까.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이게. 겨울에는 춥고 손은 많이 가지만 이렇게 한 번 사간 손님들은 계속 믿고 찾아와 준다네요. 거의 별거이 없죠. 그런데 노점과 좌판이 줄을 이루는 이 교동시장엔 대부분 어머니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세월이 지나니까. 세월이 약이에요. 어떻게 젊은 시절 다 여기 시장에서 받으셔가지고. 제가 그게 집시여인들이라 그러잖아. 아침에 별 보고 나오고 별 보고 들어가고 그때 그게 이제 집하고 시장밖에 모르니까 집시여인. 아, 그래서 집시여인. 집시장밖에 모르니까. 어찌 보면 모험생인데요? 학교 집 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. 근데 이제 나 저기가 없지. 나 생활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투자는 못 해봤다고 생각하고 살지. 야, 이제 조금 더 있다가는 나를 위해 투자해야지. 집과 시장만 오고 가며 살아온 시간. 어느덧 그 시간을 헤아려 보니 벌써 43년이나 흘렀다는 이분. 야, 어머니 그 손에 예쁘게 칠하셨네. 응, 우리 손지다. 우리 손지가. 네? 우리 손녀가 해줬어. 손녀가 해주신 거야? 근데 이게 그냥 요렇게 함으로써 더 이쁘잖아. 너 하나 다 손님한테 저거 물건 하나 또 집어주면은 요거 더 이쁘잖아. 늙어갖고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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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이뻐. 낚시가 요거 약간 부드럽더라고. 잠시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마음 편히 식사 좀 하나 했더니 불현듯 수첩을 꺼내듭니다. 20개 뭐 3만원 아닌가? 15,000원 써. 그래 요거 2개 22개 뭐는 33,000원 주는데 왜 4만원 받아가냐고. 요 너무 쉽게 오기면 내가 계산이 잘못됐어요? 응, 7,000원을 더 받아가보네. 요거 시장 생활 오래 하다 보니 계산기는 필요 없습니다.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그게 생각나신 거예요? 응. 40년 동안 쭉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? 응. 43년. 43년? 응. 나가 26살에 나왔거든. 26살에 시장에 나오셨어요? 응. 옛날에 우리들은 21살 결혼해야 돼. 그때 21살 결혼해갖고 26살에 장사 나왔어. 그때는 못 먹고 살고 그렇게 힘드니까. 시장에서의 생활은 여자로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. 그래도 놓고 싶지 않은 한 가지. 사랑아, 그리운 내 사랑아. 누가 그렇게 그리우세요? 어? 사랑이 항상 그립지. 여름 안 갔으니까 맨날 김마 팔고 왔을 때 돌김은 이거 자연산이요. 잡수세요 자연산. 여기 교동시장에 나와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한 30년 됐어요. 30년이요? 응. 김장 선재가 그때부터 네. 계속 김만 이렇게 파신 살았어. 거예요? 네. 사세요. 자연 돌김이요. 자연산. 이거는 5,000원이요. 그건 맛있는 거예요. 한번 잡숴봐야 안 사지도 좋게. 사랑아, 사랑아.